오늘은 새롭게 개봉한 파워디지몬 극장판 더 비기닝에 대해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 스포일러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디지몬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 라벨의 볼레로로 시작하며 추억 회상을 스타트합니다. 파워디지몬 아이들의 현재의 근황, 구이몬과 함께 특제라면을 연구하며 라면 전문가가 되기 위해 열심히 사는 사내, 경찰관이 되기 위해 대학교에서 공부 중인 정우, 성인이 되어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인도에서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는 예지, 법대에 진학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바 중인 재하, 여전히 검도를 즐겨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문학부에 다니는 리키, 리키는 운전까지 하면서 세월이 흘렀다는 체감을 제일 들게 해줍니다. 어린이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나리, 그리고 2023년 버전의 일반 진화와 합체 진화까지 새롭게 보여주며, 굳이 합체 진화까지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까지 보여주면서 추억 회상을 제대로 해줍니다. 디지몬이 좋은 점은 옛날 부금을 사용하며 추억 회상을 제대로 각 잡아주는데, 중요한 건 이게 다입니다. 아, 한 가지 더 있다면 전 세계 선택받은 아이들의 어른이 된 근황을 보여주며, 아 맞아 저런 애들도 있었지 라는 잊고 지냈던 아이들의 근황도 전해줍니다. 이제 스포일러 후기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시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더 비기닝의 새로운 등장인물이자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루이. 정말 이 영화는 루이로 시작해서 루이로 끝나는 루이만을 위한 영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영화를 보는 이유는 파워디지몬 아이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보는 건데, 파워디지몬 극장판인 더 비기닝에서조차 파워디지몬 아이들은 루이에게 밀려 조연급으로 등장해버립니다. 얘네는 어드벤처 애들한테도 맨날 밀리고 제대로 된 대접을 한 번도 받지 못합니다. 루이의 컨셉은 최초의 선택받은 아이입니다. 그의 파트너 디지몬은 우코몬, 환상의 고대종 디지몬인데 소원을 이루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 엄마에게 학대받고 아프신 아버지에 불행했던 루이는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다는 소원을 말합니다. 그렇게 우코몬은 루이와 같은 선택받은 아이들을 하나둘 늘려주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루이와 우코몬 덕에 모든 선택받은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설정. 루이가 최초의 선택받은 아이라는데, 그렇다면 라스트 에볼루션에 등장하였던 원조 선택받은 아이들보다 더 먼저 선택받은 아이가 되었던 메노아 벨루치는 어떻게 설명이 되며, 어린 시절 신다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무튼 루이의 암울한 어린 시절 이야기 때문에 어두운 내용으로 흘러갑니다. 엄마를 세뇌시키고 병에 있던 아버지를 강제로 일으켜 세우며, 루이에게 강제로 친구들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우코몬. 우코몬과의 사건 이후 친척들에게 키워졌다는 얘기로 봐선 루이는 우코몬 때문에 사실상 부모님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와중에 나리는 우코몬 불쌍해 이러고 있습니다. 너 F야? 제일 관심사였던 라스트 에볼루션 때의 파트너 디지몬의 파트너십 해제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테일, 매튜, 소라에게 아구몬, 파피몬, 피어몬이 돌아왔는지 그 문제에 대해선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더 비기닝 마지막에 전세계 선택받은 아이들의 D3와 디지바이스들이 사라지고 디지몬들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테일, 매튜, 소라에게도 그냥 디지몬들이 돌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디지몬 트라이가 거하게 망하며 욕먹어서 라스트 에볼루션으로 감동과 흥행을 잡으면서 더 비기닝도 각 잡고 만드는 줄 알았으나, 이 영화는 그냥 파워 디지몬 아이들의 영화가 아닌 루이의 영화입니다. 그래도 뭐 얘보단 나았다. 다른 것을 기대하고 보신다면 실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난 그냥 이렇게라도 나와주는 거에 감사한다. 마지막에 쿠키 영상도 있는데 쿠키 영상 내용도 대박이니 꼭 보시길 바랍니다.